4월 5일 수요일 변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39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강현구 신임회장의 첫 행보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1인 시위로 시작됐습니다. 3년의 임기를 시작한 강 회장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저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업 박태근 회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과 신동근 의원을 만나 치과계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향배 등 치과계 주요 현안과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이 지난달 30일 고령과 장애에도 건강한 구강이라는 주제로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발족 경과 및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했으며 기념 토론회에서는 이성근 교수가 강단에 올라 국내 구강보건 의료 서비스의 한계와 해결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현황이 최종 집계된 가운데 건보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3조 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은 23조 9천억 원대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건보공단은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률이 주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운영하는 대놀의 인기 콘텐츠 지난 1년 동안 커피와 함께 교정의 최신 트렌드를 전해준 올소 바리스타가 오는 6일 저녁 8시에 특집 라이브 Q&A 방송을 실시합니다. 이번 라이브 특집 방송에서는 서울 메이교정치과 지대경 원장과 압구정 오라클치과 이종국 원장이 연자로 나서 투명 교정에 관한 질의응답을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영국의 세계대학평가기관인 QS가 최근 발표한 2023 QS 세계대학 학과별 순위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대가 종합점수 84.2점을 받아 전 세계 치과대학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암스테르담 대학교, 홍콩대와 도쿄의과치과대, 카롤린스카 대학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수사 결과에서 확인됐을 때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열린 치과봉사회가 최근 공보위원회를 열고 봉사활동 홍보 강화에 나섰습니다. 공보위는 봉사자 확충을 위해 치과 전문지 등의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보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12월 9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시는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등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아 홈메우기와 치석제거까지 지원합니다. 치유치과 광주 산모점이 지난달 30일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교육과 무료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치유치과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구강질환과 관리법을 주제로 양치질 교육과 틀니 수리 등을 제공했습니다. 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연구팀이 신입 치과위생사 195명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항목이 5점 만점 중 4.33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직장 선배와 동료로부터의 지지에 만족한다가 3.7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보건대 치기공학과 학생들이 영남권 학생 실기 경진대회에서 금, 은,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대구 보건대는 영남권 실기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1등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정효경 학과장은 앞으로도 치과기공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데눌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데눌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